낭독 38. 언니, 손님이야, 가봐. 미숙이가 내 옆구리를 찔렀다. 양키들이 서너 명이나 초상화 구경을 하고 있었다. 그중 나이 지긋한 사진이 천연색 가족 사진을 내밀었다. 온유한 부부와 고만고만하게 귀여운 세 딸들이 햇볕 쏟아지는 푸른 잔디 위에 자연스럽게 웃으며 앉아 있었다. 밝고 아름답고 저절로 미소로운 가족사진이라기보다는 인생을 못 견디게 사랑하는 어느 아마추어 화가의 그림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사진에게 이 단란한 가족과 그와의 관계를 물었다. 그는 자기 가족이라고, 자기는 세 딸의 아버지노라고 하는 것이었다. 내가 놀라니까 그는 그 사진의 아버지가 바로 자기라는 것을 어떻게라도 증명하려는 듯이 그의 자애롭고도 천진한 얼굴을 내 눈앞에 바싹 들이댔다. 미안해요. 나는 입속에서 간신히 중얼댔다. 괜찮아요. 군복은 사람을 많이 달라 보이게 하니까. 미안해요. 괜찮대도 마음 쓰지 말아요. 나는 결코 그를 못 알아봐서 미안해 한 게 아니었다. 그가 그의 행복과 단란을 버리고 살벌한 이국의 싸움터, 갓댐 철원, 갓댐 장단, 영하 30도의 이름 모를 고지 같은 데서 끊임없이 죽음에 직면해야 한다는 게 죄송해서 몸이 오그라들었다. 그가 만약 죽는다면 그 죽어야 하는 명분은 무엇일까? 아, 전쟁은 분명 미친 것들이 창안해낸 미친 짓 중에서도 으뜸가는 미친 짓이다. 그는 실크 바탕에 일가족을 함께 그려달라며 가격을 물었다. 실크래야 싸구려 노방에다 잔뜩 풀을 먹여 쟁을 친 것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나는 거저 그려주고 싶었다. 그에게 잠시 기다리라 해놓고 환쟁이들을 돌아다 보았다. 그들은 마치 내 마음을 미리 알고 있어서 내가 입을 열기 전에 내 부탁을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한껏 궁상맞은 모습으로 한껏 이악스러운 눈초리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우키도시라면 그는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이번에는 내 쪽에서 황급히 그 생각을 뭉갰다. 그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악해졌다. 결국 나는 그 사진에게 아무것도 베풀 수 없음을, 베풀음을 받는 게 제 격임을 알았다. 서글픈 한숨이 절로 나왔다. 베풀음을 받기만 해야 하는 서글픔, 베푸는 자의 여유와 보람, 그가 낯선 땅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명분이 그런데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내가 아주 셈이 더딘 여자인 줄 알았는지 정가표에 8인치 곱하기 12인치의 실크 바탕이 5달러로 되어 있으니 다섯 식구면 실크도 더 들테고 하니 다섯 배로 하여 25달러를 내면 되지 않겠느냐고 후하게 셈을 해서 나에게 제안을 했다. 나는 그에게서 25달러를 받고 사진을 맡았다. 그가 간 후에도 사진을 오래오래 봤다. 보면 볼수록 미소로운, 그러고도 가족, 가정, 그런 것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사진이었다. 햇볕 쏟아지는 푸른 잔디, 착한 아내, 꼭 천사같은 세 딸. 그런 곳에서 멀리 떨어져 그는 지금 황량한 이국의 거리에서 찬 눈을 맞고 서 있을 게다. 씨발. 김씨가 기지개를 크게 켰다. 죄기랄. 돈씨가 붓을 던지고 담배를 물더니 라이터를 덜그럭댔다. 낡은 라이터는 불똥만 태길 뿐 좀처럼 불이 안 당겨졌다. 인서가, 그것도 라이터라고 가지고 다니냐? 숫제 부숫돌을 가지고 다녀라, 부숫돌을. 김씨가 먼저 자기 담뱃불을 붙이고 나서 찌그러진 성냥갑을 휙 돈씨 앞으로 던져줬다. 눈이 아물아물한다 했더니 벌써 심할 시간이군. 나의 지긋하고도 그림은 더디고 남하고 어울리려 들지도 않아 제일 존재가 희미한 백씨가 니켈 딱지의 회중시계의 유리를 깨재재한 손수건으로 닦는 거였다. 우리 조상아부 유일의 시계. 그러나 아무도 그 시계의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김씨는 주섬주섬 화구를 챙기면서도 결코 백씨의 시계 때문은 아니란 듯이, 아, 쑥스리다. 요놈의 배꼽시계는 1분 1초도 안 틀린단 말이야. 청소부 아줌마들은 물뿌리개로 타일바닥을 축이고 세일즈걸들은 저녁 화장을 시작했다. 저녁 시간은 삽시간에 창밖에 어둠을 몰고 오고 셔터가 서서히 내렸다. 나는 자꾸 초조해졌다. 세일즈걸들이 비틀어 올린 립스틱의 빨간 대가리가 입술을 대담하게 그려가는 모습을 구경하는 게 전처럼 재미있지도 즐겁지도 않았다. 나는 구경을 그만두고
하루의 셈을 보기 시작했다. 근래에 드물게 보는 약소한 수입이었으나 계산은 자꾸만 틀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머리를 두 손 사이에 감싸고 침팬지에게 들러서 가야겠다는 생각과 그럴 수는 없다는 고집 사이를 수없이 오갔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그것만을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왜 그러고 있어? 어디 아파? 태수가 어깨를 쳤다. 나는 사인 카드와 주판을 내밀며 도무지 셈이 안 돼서 좀 해주시겠어요? 애기에게 욕까지 걸. 응, 알았다. 오늘 통 장사가 안 돼서 풀이 죽었구만. 쯧쯧. 나는 엎드린 채 그가 제법 측은해하면서 나를 굽어보는 것을 느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멍한 채로 조금 웃어주었다.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정말 어디 아픈 게 아니야? 그는 입김이 닿을 만큼 얼굴을 바싹 대며 내 안색을 심각하게 살폈다. 그제서야 나는 내가 갈까 말까 사이를 수없이 왕복하느라 얼마나 지쳐있나를 느꼈다. 마치 시계추 같은 바쁘고 단조로운 왕복에서 벗어나 좀 쉬고 싶었다. 그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어 나는 의자 뒤로 머리를 젖혔다. 그랬더니 그의 손이 이마를 짚었다. 찬 손이었다. 열도 있나 봐. 어쩌지? 오늘 미쓰리한테 시간 좀 내달랠 참이었는데. 그는 정말 낭패한 것 같이 중얼거렸다. 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저녁이나 같이 하며 이야기나 좀 하려고. 그런데 감기 든 거 아니야? 열이 이렇게 있고 앞만 해도 독감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은 맛난 거 먹고 파요. 따라갈게요. 나는 벼랑간 마음을 정하고 아주 명랑해졌다. 갈까 말까 의 지겹도록 어지러운 왕복에서 쉽사리 헤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고마워. 식사 말고도 좀 할 일이 있긴 하지만 이따가 얘기할게. 정말 괜찮겠어? 괜찮대도 다시 한번 짚어봐요. 하여튼 고마워.